예수님께서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이 참혹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당할 징계와 저주를 벗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Back to the cross,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Back to the start, 처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Back to the basic,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방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서 이걸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금식과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은 내 몸이 근본 다시 시작으로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먹지 않고 나면 내 몸이 완전히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포맷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이 금식하면 낫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냥 금식만 해도 나아요. 짐승들은 병이 걸리면 금식해버립니다. 딱 웅크리고 앉아서 굶어요. 그러면 시스템이 포맷되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샤론이가 어제 뭐 막 그래프를 그리더라고요. 새벽 예배, 그 다음에 미디어 금식. 예, 지 나름대로는 뭔가 시스템을 회복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그 핸드폰이 없을 때는 놀이터에 나가서 그네도 타고 팽이도 돌리고 제기도 차고 그런데 다 뺏겼어요 핸드폰에게 그죠? 예. 근데 그 미디어 금식만 해도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뿔로 천막교회라고 필리핀 마닐라 애교 빈민가 완전 빈민가인데 김성재 선교사라고 저하고 페북 친구인데요. 가끔 영상이 올라오는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어린아이 이 선교사님은 어린아이 교회만 해요. 그러니까 130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춤을 추며 찬양하다가 또 이 십자가 찬양을 부를 때는 전 아이들이 다 울어요. 네. 그 천막 뜨거운 햇빛만 가리는 천막인데 목사님이 14만 원 주고 한 달에 월세를 얻어서 그 천막 교회를 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편도 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자기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이제 한국으로 가면.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걔네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다시 살려서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더 전도할 거예요. 예. 그들의 기도가 그래요. 와서 간증을 하면 엄마가 저한테 교회에 가지 말라고 칼을 던졌거든요. 근데 다행히 칼을 맞지 않았어요.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생일인데요.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드려요. 네. 제가 어제 성사님 필리핀에 통화를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지켜만 보고 있다가 성사님 성사님 제가 당장이라도 가서 걔들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전화드렸습니다. 근데 그 빈민가를 정부에서 보호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정리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냥 그들은 화장실도 없는 집에 예, 그 하천 위에 그냥 나무로 쳐가지고 예, 하천을 더럽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제 철거를 시켜가지고 한 2시간 반 그 대리는 오지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찌푸니를 타고 여러분 찌푸니 아시죠? 필리핀 개조한 차예요. 그걸 타고 2시간 반 새벽에 그걸 타고 교회로 100여 명 이상이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암 세브란스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돌아갔는데 138명이 마지막 예배 드리고 돌아갔는데 185명으로 부흥돼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2시간 반 거리에 집어넣었는데 걔네들이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위험할까 봐서 8살 이전에는 오지 말고 8살까지만 와라 그랬대요.
말리면 안 되니까. 얘네들은 어떠냐면 하루에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리더들, 중학생들이 네들이 선교사님이 키운 애들이 중학생들인데 얘네들이 찬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하고 밥 배식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너무 더워가지고 선생님이 2시간 만에 예배를 끝냈대요. 아, 그 목사님이 오늘은 2시간 만에. 그랬더니 막 애들이 니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어린애들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는 예배드리는 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데 왜 우리 선교사님께서 왜 예배를 2시간밖에 못하게 해주세요. 10분만 빨리 끝내도 애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미안하다. 너희들이 너무 더워서 너희들이 쓰러진 애들이 있을까봐 먹지도 못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오늘 내가 2시간만 하고 끝냈는데 나 미안하다. 10분만 일찍 끝내도 황희가 돌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왜 아이들이 그냥 걔네들은 무슨 먹을 걸 주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반 어제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저 어제 그냥 살아라고 에? 도시 빈민가 근데 걔네들이 어린아이를 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8살 이상만 와라 아니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놓고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천막에서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박수 칠 수 없대. 너무 좋아서 박수도 칠 수 없을 만큼 빽빽이야. 도대체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렇게 예배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비행기 티켓을 끊을까 마닐라 3시간이 날아가거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정말 예배자입니까?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예배가 좀 깁니다. 물론 우리 예배는 길다고 항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속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교회가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땡 하면 끝납니다. 만약에 10분만 늦으면 당장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얼마 못 가서 사임합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밥은 2시간 먹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아프리카에도 그렇게 3시간, 4시간 드려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니까 성사는 그러면 어른들 예배는 없으니까 천막이 좁아서 애들도 수용이 안 된다. 예. 근데 그 아이들이 리더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들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그 예배를 준비한다. 준비하는데 찬양 준비하고 그 주변 청소하고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정리하고 보내면 12시간 애들이 봉사한대요. 근데 그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들이에요. 중학교 1, 2학년들이고. 그리고 애들이 전부 다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한국의 개척교회를 도와준대요. 자기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10만 원을 심장병 아이를 위해서 10만 원 보내고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성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돼요. 어떻게 저런 애들이 저렇게 되는지. 자기가 없으면 더 부흥이 됐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에덴의 기쁨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기쁨을 주기 위해 그분은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잔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노마 병정 그들이 때린 채찍과 침뱉음 조롱 전혀 개의치 않으신 게 지난주 주일날 오셨던 노록수 선교사님 자기 엄마가 시집 갔더니 두 집 살려 먹고 있더래. 자기
남편이. 참다가 그냥 애들 데리고 나왔대.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엄마도 무식하고 배운 적이 없고, 예, 그 자기 형은 도둑놈이고 맨날 도둑질해가지고 경찰서 끌려가고. 예. 그런데 미션스쿨 가서 자기는 10살까지 학교를 안 갔대. 노르스 선교사님. 그 이장님이 그러더래. 너는 왜 학교 안 가냐? 네.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학교 안 가요. 학교 무료인다, 무료인데 왜 안 가대. 무료인지 몰랐대. 엄마가 무식해가지고. 지난주에 오셨던 노르스 선교사님 말이에요. 그 10살에 이장님이 보내줘가지고 학교를 갔대요. 무료라고 해서. 그 중학교, 예, 중학교도 안 가려고 했는데 또 공부 잘한다고. 그 1, 2등 했으니까. 서울대 다 했잖아요. 그분이 서울대까지 갔거든. 예. 목사가 된 신학대학에 갔다고 막 형이 결혼식장에 깽판을 쳐가지고 막 난리를 쳐버렸대요. 형이 와가지고. 그 도둑놈 형이. 예. 근데 그 도둑놈 형이 십자가를 만나가지고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 노릇성사 지금 유명하잖아요. 예. 강의하면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근데 한 번은 자기 동생의 선교사 강의를 듣고 이제 엘리베이터로 타는데 막 그 동생의 발을 붙잡고 막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미안해 동생, 내가 몰라서 그랬어. 내가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몰랐잖아. 그래서 내가 깽판 쳤지. 아우 미안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삶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저는 이번 특세에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특세 앞에서 제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이 목사가 먼저 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색스폰부는 우리 공동 집사님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예, 성자처럼 변해. 내가 볼 때는 청년 때부터 나하고 같이 있었거든. 예, 사업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어느 날 막 변화돼요. 그리고 뭐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공사 불러가지고 공사님 갑자기 내가 공사님 보니까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 고난주간 특세 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화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 본인이 해놓고 잊어버린지 몰라. 근데 내가 몇 년 전 일이야. 예. 너무 감사하더라. 예. 이 특세 십자가 설교가 우리 공주사를 변화시켰구나.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저는 이 특세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 네? 저 마닐라 빈민가에 있는 뿔로 천막교에 있는 그 아이들 앞에서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성사님이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 하나님 죄송해요. 저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써서 헌금함에 넣어요. 제가요 나중에 돈 생기면요 아낌없이 드릴게요. I love God.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고개고개한 그 종이를 가지고 저도 그 성사님이 헌금 정리하다 보니까 그 편지가 있는 거야. 드릴 헌금이 없다는 거야. 예수의 피는 우리의 멸망과 죄를 정결시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정결됐다고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난 군중들, 예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침 뱉은 사람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1600년 6년부터 69년까지 살았던 분이신데, 그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그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군중들 가운데 돌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는 걸 알고, 그 군중들 속에 그 돌을 던지는 그 성난 그 군중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습니다. 그림을 그리 십자가 예수를 그리다가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그 화실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경험한 그 뒤부터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 성난 그 군중이 돌 던지는 것도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 돌아온 탕자, 그 돌아온 탕자의 얼굴도 자기 얼굴이었어. 그때 나이가 27세. 17세기 무렵에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은 때였습니다. 오직 렘브란트만 1400점에 성화를 그리면서 그 죄인은 바로 자기였다라고 자기 얼굴을 그려놓았다. 여러분,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그 로마의 군병이 바로 나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진짜 스타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참으로 나는 절망적인 인간이었다, 단 하나 일의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인간인 나를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도말하시고 모든 지옥의 흥벌과 저주와 모든 어둠을 다 제거하시고 나에게 빛을 던져주셨다. 그러니 나는 이제 내 평생 예배자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종들도 십자가 친다고 그러더라. 하음사에서 눈이 많이 내렸는데 마당을 치어야 불자들이 올 거 아닙니까? 보살들이.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서로 안 치우려고 그래요. 자기는 무슨 목탁 때리는 당번이라나 어쩌나. 그런데 한 스님이 딱 나타났어. 고마해라, 내가 십자가 칠 고마,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냥 십자가를 친다고 목사가 눈 치다가 예수 만났대야. 내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 아니,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이제 그랜드 캐년이 근현도 캐년이다 막 할머니도 그랬다고 그래. 에? 그 발음을 잘 못해 갖고. 나 근현도 캐년 가네 이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아, 그래 가지고 이제 벅차 가지고 예,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그랜드 캐년 그랜드 간다고 이제 자랑하고 갔는데, 아, 그래도 이제 계곡에 이렇게 좀 더 무리해서 이렇게 좀 더 깊은 곳에 구경한다고 갑자기 비가 내려갔고 계곡이 막 차니까 막 이게 이급해서 헬기가 동원됐어요. 근데 이거는 딱 10명만 그 헬기 줄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11명이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헬기는 이동되는데 헬기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마이크 기장이 그런 거예요. 한 명은 내리셔야 됩니다. 한 명은 내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함께 죽는다 이거야. 그때 우리 권사님, 그년도 개년 왔던 그 권사님이, 여러분,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니 내가 내리겠습니다. 아, 그랬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말입니다. 좋아가지고 박수를 다 치는 바람에 열명이 떨어져 버렸대요. 권사님만 살아서 왔어요, 그년도 개년에서. 이것도 내가 전한 얘기. 나는 잘 전해, 얘기를. 십자가는 말입니다,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사는 것입니다. 단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박수 영광 그래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여러분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없어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교회가 부흥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치고 나가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 기쁨의 예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치었던 그분이 왜 나에게 그 부끄러움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치고 따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했다고 믿는다면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고난주간 특수를 통해서 back to start, back to the cross, back to the basic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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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